대강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큰 틀부터 보면요. 장관급 교체는 2명에 그친 데 반해서 차관급을 13명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차관만 대폭 교체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믿음을 주면 오래 갑니다. 제가 캠프 때도 이렇게 모셔보면 그렇고 저하고 몇 번의 갈등이 있었어도 그래도 김근식을 믿는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아직 믿고 있는 겁니까? 그럼요. 우리 김정태 회장님은 더욱더 믿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장관들에 대한 국무위원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는 저는 조금 더 진행될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장관들에게 좀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부여하고 또 내적으로는 또 청문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게 그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차관을 대폭 13명 교체했죠. 한 5명 정도는 이제 용산의 비서관으로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처에 전진 배치시킴으로써 아무래도 이제 국정 장악도 좀 높이고 또 국정운영의 드라이브도 제대로 한번 걸어보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죠. 청문회 전국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차관만 바꾼 거다라는 점 중요하세요? 역시 우리 김성태 전 의원님 화끈하게 솔직하게 인정을 하신 것 같은데 청문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왜 대통령 비서실 출신들 저렇게 많이 보낼까라고 하면 이것은 총선 지휘용 차관 인사다 이렇게 저는 아주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때 정부의 정책이나 민원 뭐 이런 어떤 해결 하나하나가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그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대통령 비서실 출신의 차관들이 가면서 아하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그런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될 것이고 야당은 아주 메인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그 사례를 하나 제가 좀 뭐 하나 들어보면 최근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인데요. 부천이랑 고향을 잇는 대구 소사선 이번에 개통을 했죠. 대통령 오시고 원희룡 장관 가는 행사였는데 고향시장은 국민의힘이라서 초대. 양쪽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공교롭게도 다 민주당이나 정의당 소속이었거든요. 전원을 부르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자잘하게 하면서 총선용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몹시 창피스러운 일이죠. 저는 총선용 선거운동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그걸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원희룡 장관님한테 전화 한번 해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그렇게까지 표신하게 하면 총선에 영향이 있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 참모 5명을 불러서 따로 불러서 네네. 긴 대화를 했다고 하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토와 해양, 환경, 과기부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만나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권 카르텔과 싸워라. 그렇습니다. 이 미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션이라는 그걸 뭐 집권당 입장에서나 용산 입장에서도 굳이 부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개하면서 흔히 말하는 물갈이를 막 완전히 해버리는 그런 파격적인 행위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권 카르텔이라든지 공정과 상식에 벗어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부처가 팔것도 붙이고 이걸 좀 걷어내고 핵심을 해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안 보이죠. 답답한 마음에 마음 맞는 참모들을 전진 배치했다. 그렇죠.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뭐 환경부 뭐 몇 개 부처만 그렇게 된 건데 뭐 13명 규모의 5명 치고는 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미 비서관 2명이 가 있는 상태라서 7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권 카르텔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후배 중에 하나가 어느 부처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이제 고위 공무원인데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너무 편안하다는 겁니다. 왜요? 보통 정부가 바뀌고 나면 국정 운영 과제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한도 하고 예를 들면 뭐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부서가 들썩들썩 움직이는데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철학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가서 다 잡아와 누구든
그 내부에 있는 카르텔만 척결하라고 지시하는 것 말고 정말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국정운영의 방향이 뭔지를 좀 보여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등장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첫 검찰 출신 대통령 아닙니까? 그걸 국민들이 뽑아줬다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의 독보선처럼 자리 잡았던 불법, 비리, 편법 좀 도려내라라는 것이었고 저는 그걸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로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고 보고 차관급 다섯 명을 불러서 따로 이권 카르텔 이야기한 건 정확한 겁니다. 환경부 차관, 태양광 비리 이권 카르텔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운동권 출신 그 허모 부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공정과 상식의 이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비서관들을 국토부, 과기부, 환경부로 보낸 것.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우리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에 뭐라고 강조하셨냐면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해야 돼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겠다. 이게 소위 분권형 책임 장관제 도입 공약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개각은 정부 개편은 분권형 장관 책임자가 아니라 분권형 차관 책임자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뭐 사실 장관들에게는 일정 부분 이번 차관 인사를 통해서 엄청난 큰 갱고가 들어간 거예요. 국정 운영 철학이 뭐냐 그랬는데 100대 과제가 제시되고 그 계획 방안도 분명히 제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 의지가 전혀 없는 부처에 대해서는 이번에 엄중한 경고도 같이 함께 날린 거라고 봅니다.